돈이 급한 경우 소액대출이나 생계비 대출 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출이다 보니 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월급을 받아도 내 돈이 대출금 상환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저축을 하거나 비상금 마련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특히 무직자의 경우라면 돈이 필요해도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속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직자는 물론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출보다 쉽고 간편하게 자금 마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급한 돈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함께 보시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승인이 걱정이고,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도 은행마다 금리 비교도 해야 하고 각종 서류도 갖춰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환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뿐더러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는데요. 대출받을 때는 좋지만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유발할 수 있고 상환 계획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면 걱정과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후 현금화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죠.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 대출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더는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금화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품 구매 후 소액결제를 하고 그 결제 내역을 현금화 서비스 업체에 등록합니다. 이후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대출보다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려워 막막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금화 진행 과정도 쉽고 간편해서 무직자뿐만 아니라 주부, 직장인 등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정식 등록업체 도산페이의 현금화 진행 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도산페이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원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5분 내외로 입금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급한 마음에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할 수 있고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금전 사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 등록업체 도산페이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출보다 쉽고 안전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